쓰는데요. 저거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냥 안 넘어가세요. 뭐 하는 건데 그럼 다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e스포츠 전략실 e스포츠 마케팅 영상팀 민경빈 주일입니다. 아, 좋아. 유튜브 하려고요. 이게 뭐야? 뭔지? 뭔지? 설마 이거 스마일게이트 그 채널에 올라가는 그거 좀 제외해? 그건 아니고요. 그거 저 혼자 유튜브. 뭐야? 말. 5년 후에 경빈이에게 영상 편지. 경빈 안녕. 잘 살고 있네. 잘 살고 있을 거야.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 들어가. 뭐 하는데 도대체? 티나게 몰래 하는지. 아, 이게 네. 셀카 찍고 있어요. 이거 몰라?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초점 잡히잖아. 그래요? 어. 아, 이거를 배경판으로 삼는 거야. 아, 작년 이맘때는 제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막 합격했을 때네요. 정말 기분 좋았을 때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를 다 못 들었는데 저는 올해 1년 차가 돼가는 신입입니다. CFS 크로스파이어 스타즈 e스포츠 대회 관련 영상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영상 툴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e스포츠 관련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죠. 방금 보셨다시피 회사 분위기는 되게 밝은 밝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밝고 화기애애하고 보수적이지는 않고 약간 수평적인 것 같습니다. 으쌰으쌰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요? 어. 이미 처음이다. 자기소개도 다시 했었는데 그 자르고 이거 삭제하고 다시 하면 안 돼? 근데 얼굴 안 나오셨을 거예요. 아니, 툴을 다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해방 넣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해방 넣으셨죠. 아무래도 제가 만든 콘텐츠가 플랫폼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 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자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고 재밌게 봤다는 뜻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디자인 관련 업무 했었던 MD 상품이 제작이 되어서 완성된 상품을 봤었는데 그때도 성취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너를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주문한 거야. 아, 진짜요? 큰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새 거 주문한 거니까 잘 관리해. 개인 관리해. 오케이? 감사합니다. 주문한 거 처음 하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출장을 가는데 인이어를 지급받았습니다. 저희 첫 CFS 출장입니다.
연간으로 지급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포인트는 게임 회사다 보니까 뭐 게임도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자기 개발비, 뭐 복지 포인트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게임 같은 거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비밀인가? 저는 팔씨름 엄청 잘합니다. 거의 접은 적이 없어요. 일단은 e스포츠 관련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방송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죠. 일단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업무적 능력, 역량 이런 거는 원래 대학교 때부터 해왔던 공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일단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죠. 인터뷰를 그만하고 싶어지면 달력맨 뒷자로 펼쳐보세요. 스마일게이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노력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에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신다면 스마일게이트는 언제나 환영할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들켰어.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그래도 고생해주셔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선물 뽑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좋은 거 뽑으시기. 나한테. 어,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미. 아, 저도 해장하거나 할 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운 거 먹기 싫어. 와, 진짜 좋네. 팀원분들이 너무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답변을 제대로 많이 못 드린 것 같은데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아니 근데 워낙 분위기가 좋으시다 보니까 더더욱이 뭐 가만히는 안 두시더라고요. 네,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밝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회사는 e스포츠 마케팅 영상팀 임경빈 주임이었습니다. 화이팅!